말을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타봤어요? 옛날에 타봤어요. 옛날에요? 승마는 다른 운동하고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죠? 긴장을 그만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큰 동물을 탄다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말이 막 빨리 뛸까 봐. 3살 지능을 가졌어요, 말들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고 이 사랑을 주는 걸 다 알아요. 말을 잘 예쁘다. 말이 저처럼 앞머리 있어요. 달라졌어, 앞머리. 앞머리 있어요, 저처럼. 하나, 둘. 옳지. 아이고. 잘하죠.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스를 왜 멀리 보냐면 우리 공댕이가 원래 말을 잘 탄대요. 제가 민지는 원래 우리 공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엉덩이로 말에 들이대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말 한번 만져줘 이렇게. 엄마 수고했어. 괜찮아. 저요. 만져봐. 아까 말이 큰 손가락. 이뻐. 말 좀 잡으세요. 그냥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붙여. 미안하다. 쪽박 괜찮아. 쪽박 봐. 멀리 보고. 자. 괜찮아. 해주시면 어떡해. 무서워요? 조금만 사와. 15분 하고. 자, 그래. 아유.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하이. 출발. 가자. 아니, 혹시. 호흡이 짧게 됐어. 여성분들이고 처음 타신 분들인데 잘하셨어요. 그 감각도 있으시고 재밌었고요. 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셰프랑 엘셰프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닭도리탕을 드디어! 이게 몇 네. 개월 만에 몇 년? 1년 만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래되니까 약간 부담되네요. 오마이갓! 드디어 오늘 맛을 보게 됩니다. 맛은 기대 안 하고 있을게. 그래, 기대하지 마. 그리고 오늘 저는 장조림 볶음밥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약간 깠어? 나 머리 깠어. 언제 살 것 같아? 오. 발을 잘해줘야 돼. 와, 맛있어. 봉차 유학 시절의 그 노하우를 느꼈습니다. 화이팅! 숯불 냄새가.
저희 멤버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진짜 저희 같이 나와서 요리해 먹거나 어디 행사를 가서 그냥 하루 더 있어서 같이 놀거나 이게 진짜 처음이에요. 여기요. 맛 조금 보세요. 우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 진짜로? 이제 양념... 재료 이제 막. 네. 우리 그럼 하지 말라 그럴까? 보미한테 괜찮다고? 완전 상 승질 낼 걸요? 한번 맛을 봐. 맛있네. 떡볶이 국물 같아. 어떡해. 근데 언니가 먹던 맛이 아니에요? 그게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아직 안 먹. 좀 맛이 그럴듯해요. 지금 다들 다 가서 뭐해요? 바베큐? 먹고 있진 않죠? 먹고 있나? 맛있어? 아우 닭도리 통팀 왜 안 오는 거야? 귀염둥이라니요. 맛있어. 오 맛있는 냄새 나네. 오 맛있어. 저희 고기 다 구웠어. 오 그럴듯한데. 아니 마늘 좀 먹었어요. 고추랑. 우리 밥 볼까? 자 준비한 건 안 됐지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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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봄이 언니의 닭도리탕 선물이었습니다. 잘 자요. 아 씻고 자야지. 오늘 피곤하다. 여러분 승마하세요.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승마하면. 오늘. 승마 때문에. 아 원래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잠자는 모습. 환상 속에 그대잖아요. 잠자는 모습. 좋을 것 같아요. 수영도 하고 그때까지 몸매를 갖고 와서 수영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냈다. 지금 먹을 게 중요해요. 지금 뽕맥기가 애교부린. 아니 슬픈 오빠 몸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우와 멋있어. 그 빨판이 좋거든요. 그래 그 빨판.
약간 아 미역도 받고 뮤직비디오를 찍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런 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이제 할 일이 없는 거고? 아니 이제 다음 주에 이번에 제주도도 갔고 이제 곧 런던도 가고 그다음에 멘트 하고 있고 느린 노래를 해도 저희는 4개 뭐 R&B를 하고 따라주세요 이제 만든 거고 그리고 난 이 PD님한테 속아서 말에 태워진 거고 그러면은 다음 주는 또 어디 간다고 해요? 런던? 런던 가는 거고 또 뭐 하고? 모르고 그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너무 고마운 거고 아니 고마워하세요 이제 책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뵙는 거고 그런 거고 안녕 맞는 거고 다음 주에도 우리 얼굴을 기대하시죠 쇼쇼 이렇게 해야 돼요